일주일의 필요를 정리해주는 주말 스타와 함께한다면 그 기쁨이 배가 되겠죠. 푸른 물살 헤치고 돌아온 바다의 왕자 박태환 선수, 한류 여신 카라가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진짜 한류 스타죠. 열도 점령하고 돌아온 카라와의 데이트를 위해 바삐 달려갔는데요. 톡톡 튀는 상큼 소녀 카라, 바다 건너 일본에서 K-POP의 저력을 확실히 보여줬는데 부쩍 섹시해진 모습에 한 번, 파워 넘치는 퍼포먼스에 또 한 번 오빠 팬들을 완전 놀라게 만들었다죠. 이날은 국경을 뛰어넘는 카라의 인기를 짐작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여신 포스의 규리씨, 하지만 팬들에게는 다정다감한 누나처럼 살뜰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질투심 가득한 팬의 외침, 규리씨 도도하고 시크하게 손인사를 건네는데요. 제법 승려티가 풍기는 지영씨도 참 오랜만이죠. 마냥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더니 참 잘 컸습니다. 애교 있는 표정으로 팬 서비스도 잊지 않는데요. 한 명 한 명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최선을 다해 사인하는 지용씨. 카라의 건강미녀 니콜씨는 오늘 귀여움을 안다는 모양인데 두 눈 초롱초롱 빛내며 깜찍 신곡 여지없이 발휘합니다. 기다림에 지쳐있는 팬들을 위해 사랑의 총알로 에너지 충전도 잊지 않았죠. 승현씨는 흐르는 음악에 맞춰 살랑살랑 몸을 흔들어 보는데요. 1년 만에 국내 팬들과 만나서 그런가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인회가 시작되자마자 떨리던 기색 싹 감추고 씩씩한 모습으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적어주죠. 한편 얼굴 가득 미소가 떠나질 않는 하라씨, 팬들과의 데이트가 신난 건지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서 신난 건지 보는 저희도 덩달아 웃음이 가시질 않는데요. 안 그래도 작은 얼굴 앞머리 덕분에 더 작고 오밀조밀해 보이죠. 케이팝 프린세스와의 즐거운 만남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많이 와주셔서 저희 오랜만에 즐겁게 여러분들과 바다에서 사인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만나고요. 저희 판타라는 또 계속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스타와의 짜릿한 데이트, 팬들의 넘치는 사랑을 한층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죠. 박태환 선수 자서전 발간 정말 축하드리고요. 하나도 앞으로 좋은 활동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